내게 동반자는 당신뿐이에요. 내게도 당신뿐이에요. 안녕하세요.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바투리를 연기한 성우 김정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 레이디 바투리 때부터 연기해주신 성우 배정민 씨께서 지금 해외 거주 중이셔서 매혹 바투리 때부터 제가 바투리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번 레이드 녹음에도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간만에 바투리와 데레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스토리는 세인트 미카엘 학교에 세멜레가 학교 이사장으로 나오게 된답니다. 세멜레가 무슨 속셈으로 이 학교에 오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그리고 바토리는 학교와 데레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은 바토리가 데레사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힘겹게 바토리 이런 식으로 저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때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새로 업데이트된 이번 스토리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성우 김정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원래 이름은 데레사죠. 언노운 역할을 연기한 성우 박리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언노운이 대차에 나온 지 꽤 오래됐죠? 오랜만에 이렇게 스토리에 나와서 다시 만나뵙게 됐습니다. 네, 데레사는 좀비 차일드가 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바토리와 세멜레 덕분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세멜레가 학교에 오면서 저와 바토리 그리고 학교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노운은 대사가 거의 엘리사벳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벳밖에 대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대사 하나를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얼마나 언노운으로서 미친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가를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데스티니 차일드 셀베이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박리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